미국이 국가별로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. 현지 시간으로 14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특정국들에 대한 수출 허가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며, 이는 일부 국가의 AI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. 소식통들은 미 당국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동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최근 몇 주 사이 이러한 구상이 관심을 모았으며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로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.